Welcome to Game World.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저는 여전히 호랑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예, 32로 레벨업 했습니다. 31리까지 호랑이만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통해서 4강까지 다 업그레이드를 해줬고요. 추가적으로 야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걸 클리어 해주시면은 추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사다리가 나오면 승천비가 필요하니까 일단 보류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황웅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과금으로 황웅을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몹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항상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요. 초반에 컨트롤 미스가 좀 났네요. 바위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번 괴롭혀 보겠습니다. 예, 바위 아래로 내려가서 공격하고 올라가서 공격하고 이렇게 술래잡기 하듯이. 다행이네요. 황웅이 바위 위아래로 바로 따라오지 않고 저렇게 돌아서 따라오니까 공격할 시간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체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공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막 당해갖고 스턴까지 걸리고요. 위험합니다. 예, 재빠르게 도망가 보겠습니다. 다시 바위 위에서 공격, 아래서 공격, 위에서 공격, 아래서 공격. 다시 위로 공격, 아래로 공격. 생각보다 굉장히 세네요. 바위 위에 있는데 스턴을 맞았습니다. 하마터면 사망할 뻔했네요. 이거 평지에서 싸웠으면은 100% 못 깼을 것 같습니다. 과연 클리어가 가능할까요? 예, 클리어에 성공했습니다. 100% 무과금으로 황혼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